로프트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바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 라인을 그립니다. 패스가 될 라인이에요. Create Shape Line 해서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Modify 가서요. 버텍스, 가운데 버텍스를 플랫 주십니다. 그리고 모습을 약간 마음에 드는 형태로 수정을 좀 해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제 쉐입이 될 N곤을 그리겠습니다. N곤을 하나 그리죠. 이때 코너 라디우스를 적당히 지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구퉁이가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패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Create Geometry 로프트 오브젝트 패스가 선택됐으니까 모양을 가져와야겠죠. Get Shape으로 모양을 가져왔습니다. 라인이 조금 수정이 되겠네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에 가셔서요. Modify에 가셔서 버텍스를 하나 베지어 포인트 즉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양쪽에 있는 포인트들을 무브 툴로 좀 내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요 곡선은 약간 더 통통하게나 아니면 모습을 이렇게 변화를 주실 수 있고요. 자, 곡선점을 양쪽에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주고 여기 아랫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마치 줄기에서 딴 듯하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조절해 주시면 완성되겠습니다. 자, 색상까지 한번 바나나 색상으로 바꿔나 보면 자, 바나나를 완성했습니다.